마지막 점수를 남겨놨던 그러니까요. 모습. 예. 하지만 마지막 공이 어려웠던 배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대를 해봤었고요. 그리고 또 마무리는 김재근 선수가 또 깔끔하게 해줬습니다. 예. 백민주 선수가 2세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식에서 32승 17패를 기록하고 있는 백민주. 하이언 위너스를 상대로는 승률이 100%. 백민주 선수. 예. 코너 깊숙하게 돌렸고 돌아나오면서 5 쿠션으로 득점. 지금 꾸벅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일목적구가 얇게 맞으면서 파란 공이 우선 하얀 공 바로 옆으로 지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득점 여부와 상관없이 미안함을 조금 표시를 했죠. 예. 본인이 원했던 두께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또 인사하는 장면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직접 노리는 것 같은데. 좁은 틈. 와, 네. 지금 이 공을 조심스럽게 시도를 하지 않았고요. 아주 자신감 있게 빠른 스피드 공략. 파란 공을 하얀 공 바로 밑에 쪽으로 빼냈죠. 이렇게 정교하게 좀 처리를 해야 될 때 오히려 좀 그 많은 그렇죠. 선수들이 좀 소심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오히려 속도를 좀 늦추면서 완벽한 네. 득점을 좀 요하는 시도를 많이 하는데 상당히 과감했던 백민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얇은 두께 얇게 뒤돌리기 좋아요. 좋아요. 정확합니다. 기세가 대단한데요. 카운트에 오늘 또 이 세트가 사실 조금 뭐 이렇게 재밌는 요소가 뭐냐면 이 세트에서 한 번도 용현지 이밀에 하이원 위너스 팀이 승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모두 다 크라운에테 라온이 다 승리를 했었고요. 다시 한번 뒤돌리기. 이번에는 길게 시도했는데 자 뒤쪽 틈. 틈이 살짝 있긴 했지만 네, 3쿠션으로 득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공 또 뭐였는데요? 또 백민 선수가 시작부터 점수가 터지고 있는데 지금은 뱅크샷 시도를 좀 과감하게 한번 해보네요. 예. 지금 파란 공을 되돌리는 샷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3뱅크를 보았습니다. 네. 가까운 길을 보지 않고 좀 멀리 돌아왔는데 넉점 득점 백민주. 크라운 헤테 라온의 기세가 2세트 들어와서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션에 근접한 내공에서 스피드 사용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좀 빠르게 되다 보니까 일찌감치 짧아진 진행이 됐습니다. 용현지 선수는 복식에서 16승 25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빗겨치기 짧게. 승률이 5할이 안 되죠. 네. 실패. 이탈리 하이원 위너스 팀이 크라운에테 라운을 만나면 네. 실력 발휘가 좀 안 나오는 경기들이 이번 시즌에는 좀 자주 있었어요. 사실 이 네 선수의 이름만 놓고 붙는다 싶으면 거의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네. 임정숙 복식 31승 22패 키스 빠졌고 그렇지만 네. 네, 길게 투 쿠션. 두 번째 이닝은 이미래 선수가 이제 나서겠습니다. 네, 공이 쿠션에 근접해 있다 보니까 네, 분리각을 좀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복식 26승 32패 이미래. 두꺼운 두께에서 스핀볼 형태가 돼야 되는데 회전이, 짧아요. 네, 짧기도 했고
좀더 확실하게 두꺼운 두께 그리고 내공의 속도가 좀 줄어들어야죠. 네. 예, 지금은 분리가 오히려 앞쪽으로 살짝 밀리는 진행이 되면서 짧게 빠져나갔고요. 지금은 파란공 왼쪽으로 대회전인데 파란공과의 충돌이 한 차례 있어요. 이거죠. 아. 예. 충돌을 제어하지 못했던 백민주 선수였습니다. 그래도 백민주 선수가 거의 첫 이닝에 절반 가까이 다 뺐고요. 사실 뭐 충돌이 빠져야 득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금 같은 선택에서는 평상시에 어느 정도 배치에 대한 좀 생각을 좀 해둬야 됩니다. 네. 그리고서 이제 공격 방법을 바꿔줘야죠. 넣어치기. 원뱅크. 길도 조금 길었을 때. 아직 첫 득점 올리지 못하고 있는 하이원 위너스입니다. 뭐 충돌이 나지 않았더라도 아래쪽으로 좀 빠져나가는 네. 각도가 만들어졌는데 우선 점수가 좀 하이원 위너스 빠르게 좀 나올 필요가 있어 보이네. 자, 임정우 선수 횡단. 파란 공이 바로 맞습니다. 인공이 쿠션 쪽에 좀 바짝 붙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출발과 동시에 충돌이 났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이메르 선수도 아주 어려운 네. 벤치타임 아웃. 좁은 쪽 옆돌리기와 파란 공 오른쪽 왼쪽 뭐 다 옆돌리기가 조금 있어 보이긴 하는데 파란 공 오른쪽을 보고 있던 이미래 그렇죠. 선수였는데 이충복 시작. 선수가 벤치 타임아웃 요청을 하면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노란 공 쪽으로 조준을 합니다. 뒤돌리기인데요. 지금 이 선택도 충돌이 있는 배치가 되겠고요. 오, 네. 자. 충돌은 뺐고 길게. 오. 거의 근접하긴 했는데요. 당구에서 거의는 없습니다. 네, 그렇죠. 3쿠션이 좀 확실히 어려운 종목인 게 저 비슷하게 가서는 전혀 네, 이길 수가 없는 그렇죠. 네, 경기고요. 다섯 번째 이닝 백민주 빗겨치기. 네. 정확합니다. 다섯 점째. 오늘 또 크라운에 들어온 네, 백민주 선수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빗겨서 대회전. 오 크게. 지금 좀 분리가 크게 됐는데 마지막 충돌도 한번 있고요. 네. 한 점 득점 5대 0. 프라네테 라온이 5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네, 너무 두꺼운 두께로 지금 출발이 됐고 여기서 충돌이 빠지면 한번 네, 득점도 득점 여부도 확인해 볼 수가 있긴 했는데 저 원했던 진행은 아니었습니다. 파란 공을 빗겨내네요. 자,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두께 설정이 조금 잘 돼야죠. 아, 이거 반대로 돌려내지를 걸려요. 예. 못했습니다. 다시 흰 공이 쿠션 쪽에 붙고 아직 첫 득점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용현지 이밀의 하이원 위너스입니다. 용인 선수가 얇은 두께 사용했을 때는 넘어가는 길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두껍게 많은 회전량으로 공략을 해봤는데 두께와 회전값이 제대로 떨어지지 못했고요. 임정 선수의 뒤돌리기. 멀리까지 돌렸고 키스 오! 뺐습니다. 자, 네. 네, 득점. 임정숙도 득점에 성공. 6대 0. 지금은 좀 위험했죠. 충돌을 뺐다기보다는 여기서도 행운이 좀 따라줬던, 네, 진행이 됐고요. 임정 선수가 그렇죠. 앞선 횡단을 공략을 하다가 충돌을 한번 냈었는데 지금은 충돌이 없는 배치가 되겠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좁혀지면서 네. 연속 득점. 7대 0. 좀 많이 내려간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딱 득점이 되는 라인으로 이동이 됐습니다. 크라운 에테라운, 네, 막강하네요. 네. 김재근 주장의 얼굴이 보여지시는데 초반부터 워낙 좋은 경기가 나오고 있고 오, 옆돌리기 길게. 아주 흐뭇한 표정으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 포인트 크라운 헤테라운. 세 체넷 번째 선수, 예. 세트죠? 체넷 선수가 이제 출격을 하는데 뭐 이러냐 하는 표정인데. 나에게 모든 것이 걸려 있나? 뭐 이런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마무리는 쓰리뱅크로. 하나, 둘, 셋! 완벽합니다! 이렇게 시즌 2세트 상대 전적 5대 0을 만들고 있는 크라운 헤테 라운입니다. 네.